네, 안녕하십니까. 황산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완도식당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단돈 8,000원에 그 낙지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낙지 비빔밥집이나 그런 데 가면 냉동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수족관이 있고 거기서 생물을 쓴답니다. 물론 국내산이고요. 그런데도 8,000원밖에 안 돼요. 손님이 딱 등장하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수족관에서 산낙지를 꺼내서 그걸 탕탕이를 쳐가지고 뭐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탕탕탕탕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거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먹방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제가 먹는 모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둔산동 완도식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방금 완도식당에서 점심 특선으로 8,000원짜리 그 낙지 비빔밥을 먹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요. 일단 냉동이 아니다 보니까 냉동한 건 아무래도 한번 냉동하는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이게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탱탱함이 없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생물이고, 그리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수족관에서 곧바로 손을 사장님이 쑥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도마 위에서 탕탕탕탕 쳐가지고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난번 그 댓글 요청대로 이번에는 제 먹방도 일부 넣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점심 특선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